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은 영화와 TV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한 소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번거로운 촬영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이 영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화들은 지난 3년간 기존 작품에서 이어지는 시리즈 영화를 제외한 단일 작품 중에서 평단의 혹평과 흥행 참패라는 2관왕을 달성한 대표적인 폭망 영화들입니다. 영화 한 편 제작에 최소 1억 불 이상 투입된 이 영화들의 평균적인 제작비는 1억 4천만 불,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손해 역시 1억 불이 넘어가죠. 표를 자세히 보시면 제작비 대비 박스오피스가 높아서 이건 손해가 아닌데? 싶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수익은 순수 제작비와 박스오피스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모션 비용과 극장 배급비 같은 제작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외부 비용을 감안하면 미이라의 경우에 2억 불을 투자해서 4억 불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로는 1억 불 가까운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들이 상업적으로만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메타크리틱 평점으로 8편의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은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로 51점, 최악은 지오스톰으로 21점입니다. 8편 영화의 평점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38점밖에 되지 않는데요. 엑스맨 시리즈의 최악으로 평가받는 다크 피닉스가 43점인 걸 감안하면 이 영화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더 크고 스펙타클한 재난을 만들어내고 고리타분한 아더왕의 전설에 판타지를 입히고 조잡한 특수효과로 가득했던 특촬물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수십 년간 사랑받은 뮤지컬을 실사로 만들어보자. 이 8편의 영화 모두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작이 불가능했던 영화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거의 모든 배경을 채우거나 모션 캡처 기술로 인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영화의 기획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화들이죠. 하지만 이 영화들이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싸늘한 외면을 받은 이유는 이 영화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그래픽 하나에만 의존해서 시작된 기획, 다시 말하면 영화의 태생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 말고는 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그 반대편에서 언급되는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모든 감독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갈 때 40kg이 넘는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핸드헬드로 찍는 감독. 실제 트레일러를 전복시키고 실제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실제 세트를 360도 회전시켜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이 감독.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아날로그 영화 촬영 방식의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SF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2014년 인터스텔라였죠. 인터스텔라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실제로 만들어진 특수효과입니다. 신기한 형태로 주인공들을 보좌하던 로봇 타스와 케이스도 사람이 직접 조종한 로봇입니다. 우주선의 모든 기기들과 디스플레이 역시 실제 작동하는 장치들로 만들어졌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우주의 풍경들은 모두 LED 스크린으로 직접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철저한 고증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우주복이 실제로 제작되었고 무중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트 전체를 거꾸로 매달고 배우들에게 와이어를 달아 촬영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솔직히 이런 것도 실제로 촬영해야 했나 싶은 부분은 로케이션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끝없는 물로 가득한 행성을 CG 없이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모든 행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실제 촬영된 장면들입니다. 지형지물 없이 수평선만 보이는 이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1년 가까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찾아 헤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심이 수킬로미터 펼쳐져 있지만 큰 파도가 치지 않는 이 바다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촬영 장비를 현장으로 옮기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심지어 바다 입구까지 차량이 올 진입로가 없어서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직접 포장했다고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얼음으로 가득한 이 행성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망한 얼음 위로 걸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도 어떤 특수효과 없이 실제로 그냥 배우들을 저 한복판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고 촬영한 거죠. 모든 문과 기계장치들이 실제 작동하는 우주기지, 이 하나밖에 없는 기지 세트가 폭파되는 장면도 실제로 단 한 번의 폭발로 촬영되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먼지나 연기를 거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인터스텔라의 먼지는 실제 먼지입니다. 유기농 재료로 먼지를 만들고 이를 수많은 팬으로 실제 날려서 촬영했습니다. 옥수수로 가득한 벌판 한가운데 위치한 주인공 쿠퍼의 이 외딴 집도 원래 있던 집이 아니라 주변 모든 땅을 임시로 매입하고 제작진이 실제로 지은 집입니다. 수만 평에 달하는 이 옥수수밭, 물론 모두 이 영화를 위해서 수개월 전에 직접 심은 옥수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CG가 아닌 실제 촬영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제 공간에서 느껴지는 현실감, 실제 만져지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배우들의 교감이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신념 때문이죠. 물 행성에서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브랜드가 다가온 헤이를 보고 무척 당황하는 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정은 촬영 중에 우주복에 구멍이 나서 영하의 바닷물이 우주복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영화에 사용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헤일에서 탈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의 촬영은 영화 속 상황과 동일하게 우주선을 엄청난 충격으로 흔들어대면서 창밖에는 LED 스크린으로 투사된 헤일의 모습이 배우들에게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주인공들의 표정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스텔라는 1억 6천만 불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 6억 7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했고 아카데미 4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인터스텔라에도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선의 발사 장면이나 블랙홀의 모습처럼 일부 장면에서는 100%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터스텔라에는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블랙홀의 내부도 세트와 조명을 이용한 카메라 트릭으로 촬영되었고요. 영화의 메인이 되는 우주선의 모습도 미니어처 기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고집이 무조건 CG보다 우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직접 보고, 만지고, 또 교감하는 인터스텔라의 촬영 방식이 영화의 핵심을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인터스텔라는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배우들에게,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 감독은 그린스크린이 아닌 실제 로케이션과 앉을 수 있는 세트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놀란이 고집한 건 아날로그적인 촬영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와 감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영화의 핵심 가치였던 겁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의 스핀오프 시리즈인 만달로리안에서는 실제 로케이션과 그린스크린의 장점을 하나로 더한 새로운 촬영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360도로 설치된 LED 스크린인데요. 높이 6m, 지름 22m에 달하는 LED 스크린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영화의 배경들을 실시간으로 투사합니다. 우주선을 비롯한 실내뿐만 아니라 석양이 지는 노을 같은 야외 환경까지 실제와 이질감 없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린에 투사되는 배경이기 때문에 실제 로케이션이나 만질 수 있는 세트처럼 완벽한 교감이 이루어지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까지 실제 영화에서 구현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영화를 촬영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섞이지 않을 것 같던 양극의 두 방법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실제 로케이션과 그린스크린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기술은 기술일 뿐 이야기와 감정이 중요한 영화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It's all about camera magic. Yeah. I mean, when I'm looking at student films or I'm looking at first-time director short films, I'm not looking for how great the camera is. I mean, so many people, I can look at any TV commercial and know that there are directors out there that can place a camera and sell a product. But can they tell a story that holds together and is compelling and original? And that's the secret. You know, I'm more interested in a storyteller that doesn't know anything about where to put the camera than someone who knows everything about the camera but nothing about the story process.